조종학 어렵지 않습니다. 박문각과 저 이준 선생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22번. 22번은 여러분들, 자, 교정 이념에 관련돼서 재통합 모델. 자, 재통합 모델 물어보는 겁니다. 재통합 모델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고, 자, 재통합 모델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할 거야. 여기 봐봐. 교정 모델에 있어서 교정 처우 모델은 수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처우 모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좀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처우 모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자, 교정 처우 모델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벌을 위한 교정과 그다음에 처벌을 위한 교정과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법적 정의를 위한 교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법적 정의를 위한 교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정의 모델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범죄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처우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의 처벌을 통하는 거 알았지? 처벌은 있는 그대로의 처벌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 자,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형기 3, 양형의 기준에 따라서 형기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처벌하는 거 알았지? 자, 있는 그대로의 처벌은 하되 뭐를? 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보장을 해주냐는 거야. 알았지?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장을 하고 사법적 정의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처벌을 통해서 하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사법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기억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처벌을 위한 교정이라는 거는 구급 모델로서 시설의 보안, 훈육,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형태를 바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구급 모델의 형태. 그래서 구급 모델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구급 모델의 형태는 여러분들 응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없다? 응보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구급 모델을 시험에 나올 거는 없어. 자, 근데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자,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 모델로서 자, 의료 모델,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의료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표현으로 치료 모델이다, 갱생 모델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개선 모델이라는 거는 적응 모델이다, 경제 모델이다, 그다음에 처우 모델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재통합 모델은 자, 재통합의 모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의료 모델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범죄자를 인격이나 사회와의 결함 있는 사람으로 보아 자,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을 처우에 도입하는 것. 다시, 자,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의료 모델과 개선 모델은 범죄자를 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알았지? 환자의 접근에서 관점을 하니까 여기, 여러분 봐봐. 자, 빵꾸를 그냥 격리시킨 다음에 출소시키면은 재사회가 돼, 안 돼. 재사회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환자의 개념으로 빵꾸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누가 여러분들이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빵꾸가 아프니까 아픈 거를 계속 치유하려고 하잖아. 치유하려고 계속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교화 개선의 형태를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교화 개선을 통해서 재사회를 통해 사회 복귀책을 수립하는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개선 모델이라는 건 적응 모델이다. 그다음에 경제 모델이다. 처우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교육형 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교화를 통한 범죄 방지의 주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선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자는 병자이며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어떤 형태로서 범죄자 자신으로 하여금 자, 책임질 수 있는 법을 준수하는 의사결정도 할 수 있으니까 행형 목적에 있어서 범죄자의 교화 개선을 통한 범죄 방지에 있다라고 보는 거를 바로 개선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자, 재통합 모델이라는 건 교화 개선된 출소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현대 교정의 이념으로써 다시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사회적 처우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처우를 강조하는 개념을 바로 재통합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재통합 모델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사회적 처우,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 외부 통금 같은 걸 활성화시키고 교육제도 같은 걸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를 통해 갖고 교화 개선할 수 있게끔 또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교화 개선이 되면은 사회를 통해 사회 내 처우를 더 중시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자, 이런 거를 재통합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해됐지? 자, 22번 교정 이념으로서 재통합을 채택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행정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자, 교도행정의 변화는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뭐가 되겠지? 자, 가석방민 부정기형을 폐지해?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 처우를 더 좀 더 활용하자고 얘기하잖아. 자, 교도소에서의 엄격한 질서 유지 강제, 이건 시설 내고. 그죠? 자, 뭐야. 중간처우소의 신설. 중간처우소를 많이 신설함으로써 외부 통근제나 이런 거를 활용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자, 몇 번? 5번이 됩니다.